누군가 묻더라고요. 여자팀 중에서는 누가 제일 잘하냐고. 저는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있지라고. 안녕하십니까 꼬마님들, 저는 14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네, 루에고치가 또 시작됐습니다. 실 뽑듯이 영상을 또 뽑고 있는데, 방탄의 온 그리고 NCT의 영혼까지 영혼을 탈탈 털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조금 쉴 수 있겠다 생각을 좀 했는데, 아 진짜 그만 컴백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즐거우시겠지만 저는 진짜 이게 너무나 고맙지만 또 한편으로 또 힘든 것도 있네요. 아 진짜 너무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실은 오피셜 영상이 나오면 제가 이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쇼케이스는 애매하게 자꾸 잘려 보이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오피셜 안무를 되게 늦게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있으면은 진짜 무슨 가을에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지의 나노 분석 아닌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나노 분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뭐 빨리만 올라가는 성의 없는 컨텐츠들이 되게 많은데 내용이 알차서 재밌다는 점들을요. 그래서 더욱 부담이 돼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기다리다가 진짜 너무 늦게 할 것 같아가지고 네, 요거라도 일단은 해보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야, 안무가 안 보이면 제가 과감히 제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망할 놈의 눈이 안무가 다 보여가지고 하, 정말 안무가 다 보여버렸. 이대로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 도입부에는 그 오르골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 소리에 맞춘 안무가 나옵니다. 뭔가 세지도 약하지도 않게 그걸 표현을 해주는데 실은 처음 볼 때는 조금 좀 과한데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두 번 세 번 내보면 보니까 적당하게 했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일렬로 서서 그걸 또 진행을 하기는 하죠. 손을요 앞으로 빼고 뭐 양손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조금 놀랐던 거는 끝까지 힘을 빼 지 않고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그 모습에서 좀 놀랐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런 디테일을 놓치고요 끝까지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고 나면 끝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뭔가 허술하다 이런 느낌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게 돼요. 이런 디테일들을 계속 놓치면, 춤을 추는 사람들이 계속 놓치면 약간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는 느낌으로 계속 그냥 봤는데 끝나고 나면 되게 뭔가 좀 별론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잔소리는 스탑핏. 이 부분에는요 어깨로 할렘 쉐이크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뭔가 오리지널 할렘 쉐이크의 느낌은 아니고요 형태만 좀 빌려와서 만든 동작인데 이 구간에서는 센터만 이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좌우는 1 그리고 5 시작할 때만 동작이 바뀝니다. 그리고 1, 2, 3, 4는 손이 허리에 있고요. 5, 6, 7, 8에는 손이 앞으로 가 있는 형태, 다른 형태. 그 다음 1에는 다 같이 허리에 손을 놓고 같은 동작. 그 다음 5는 똑같이 다 같이 또 이번에는 앞에 놓고 하는 동작을 반복을 해요. 이 파트 끝날 때까지 한 동작으로만 진행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아쉬운 게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충 좀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비슷한 동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당 그룹에서. 살든 말든 내버려둘래에는 주먹을 두 개 잘게 치는 이 동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골반이 가는 방향으로 발을 들어주는 디테일도 있고요. 이거는 A카운트까지 진행을 해요. 근데 이 동작이 눈에 남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동작이 특이해서?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분명 특이한 동작이기 때문에 눈에 남는 것도 맞는 건데 이 동작이 시작하기 전에는 분명히 어떠한 장치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봤어요. 근데 역시나 2, 3, 4, 5, 6 하는 리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구간에 1, 2, 3, 4, 5, 6 이렇게 해당 동작을 했다면 더 살지 않았을 거예요. 요게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니까 원래 공포 영화에서도 귀신 나오기 전이 더 조용한 법이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6를 해서 동작을 좀 급하게 약간 가져간 다음에 6에서 빈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동작을 특이한 동작을 꺼내니까 눈에 되게 잘 남는 거죠. 그리고 I'm so bad bad 여기에는 가운데 멤버가 돋보이는 이유가요 나머지가 숙여주는 안무를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금 재밌는 점이 숙이고 일어나지 않고요 일정 박자 이상 숙이고 있다는 점이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한번 숙이고 나면요 들거든요 바로. 근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숙이고 있어서 조금 특이했어요.
차라리 이기적일래 이 파트에는요 확 하고 시작하고 나서 잠깐 멈추는 구간이 나오는 파트여가지고 다음 동작이 궁금해지는 파트예요. 순간적으로 이건 저만 느낀 느낌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응 하고 이렇게 잠깐 눈에 남고 이 다음에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스쳤던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딱 하고 잠깐 기다리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이 되게 위험한 게 이렇게 해놓고 시시한 동작하면 진짜 몰입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걷는다거나 이래버리면 되게 시시하거든요. 근데 딱 해놓고 이 구간에서 시작되는 동작으로 딱 나가지는 게 요게 굉장히 괜찮아요. 이거 손목 아이솔레이션으로 세 번 나눠가지고 안쪽으로 진행을 해주는데 세 번째 무릎이 구부려져요. 그리고 온마웨이 파트 이 부분이 안무가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걸그룹에선 잘 쓰지 않는 동작이거든요. 한 발로 두 번 이렇게 치는 요게 요거 참 신선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간섭은 노노노가 있는데 5&6의 자리 이동을 하고 전체가 안으로 손동작을 하는 구간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막 특별한 건 모르겠더라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낫나야 여기에서는 조금 어려운 리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 2, and 3, and 4, and 이렇게 엇박으로 리듬이 진행이 돼 있거든요. 이건 되게 흔치 않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멤버들도 그 리듬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엇박으로 진행된다.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파트에는요 왑이라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동작인데 격하게 하지 않고 손 동작으로만 포인트를 가져간 부분인데 이게 왑이 쓰였던 안무가 진우션의 말해줘랑 그리고 보아의 마이네임 그리고 태양의 링가링가 요 정도가 있겠네. 그리고 I wanna b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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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트에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안무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손과 골반을 세 번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뭐 포인트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세 번째 미에 돌리고 박자를 기다려주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가사 잡아주고 마지막 가사에 리듬 형성 못하고 이렇게 기다려주는 게 제 기준에선 조금 약간 별로더라고요. 좀 불편해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억지스러운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미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안무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미 기다려주는 요게 좀 나는 그래. 내 기준에선 좀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해당 동작이요 처음 보는 동작이 아니어가지고 좀 아쉬워요. 근데 뭐 어디서 봤다 정확하게 이 느낌을 내가 지금 기억이 나는 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 동작을 본 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물론 현재 가요시장 에는 별의별 동작들이 다 나와가지고 온전히 새로운 동작을 만드는 건 힘들 거예요. 근데 뭔가 포인트가 될 만한 동작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I wanna be somebody 이 파트에는 2, 3, 4에는요 밖으로 빼는 리듬 이게 밖으로 빼는 리듬 그리고 5, 6, 7, 8에는 당기는 리듬의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빼는 것과 당기는 걸 좀 더 명확하게 나눴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1, 2, 3, 4에는 빼거든요. 2, 3, 4 해놓고 여기서 5부터 당기는데 이게 춤이 2, 3, 4, 5, 6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2, 3, 4, 5, 6 이렇게 4에 딱 기다려줬다가 5에 당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All Eyes On Me에서는요 앞줄과 뒷줄 안무를 다르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파트에는요 가사 리듬이 정확히 들어간 안무 구간이에요. 저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구간이 취향이거든요. 그리고 모두 한마디씩 해 파트에는 앞쪽에서 빠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동작으로 매듭을 지은 것 같아요. 내 앞가림은 내가 해 파트의 손동작이요 굉장히 특이한데 저는 해당 멤버 표정이 아니었으면 심심할 뻔했어요. 표정이 너무 좋아. 그리고 Cause I'm the one and only 이 파트에는요 only 할 때 있죠. 요거 할 때 보컬 그 길이만큼 이렇게 꾹 누르는 요게 저는 굉장히 느낌 있고 나름 괜찮았다고 봐요. 가사가 소리가 only 이렇게 이 소리만큼 딱 눌러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사람들은 낱말하길 좋아해. 요 파티에서는요. 사람들은까지는 이렇게 늘려주고요. 낱말에서는 뒤에 손이 랄랄라에는 밖에 빠진 손이 움직여요. 이 형태 안무가 뭐랄까 여기 들어온 게 맞나? 그러니까 이 안무가 이상한 건 아닌데 이 타이밍이 요렇게 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저는 좀 그랬어요. 근데 안무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 같은 동작들이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접어드는데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근데 앞서 설명드린 예전의 본 동작이 또 나와요. 물론 이제 리듬은 달라요. 다른데 근데 저는 이 구간의 상체의 고정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어깨 컵 올려놔도 물 안 쏟아지는 정도의 고정이에요. 진짜. 그리고 헤이 할 때는 기가 막힌 포인트 구간을 만들어줘요. 뒷멤버들은요 손을 들어주고 앞멤버들은 손을 쫙 내리는데 이게 쫙 나와가지고 순간 포인트로 눈에 팍 박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나서는 바로 내려가지고 다 같은 손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No matter if you love me or hate me' 요 파트에는요 'No matter'에서는 아래를 치면서 가운데 두 명이 뒤를 돌아요. 그리고 나서 'me'에는요 왼쪽 'or'에는 오른쪽이 움직여요. 이후에 댄스 브레이크 파트가 또 시작이 되는데 위쪽에서 가슴을 열어가지고 1 and 2, 3, 4로 넘겨주면서 앉는 동작이 나와요. 이게 1 and 2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동작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선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가고 밀어주면서 앞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또 아쉬운 점이 나와요. 우리는 이걸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비슷한 동작이 나와가지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일어나는데 이 구간도 일어나는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거든. 그냥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거? 별다른 동작이 없어서 좀 비어 보인다 할까요? 이후에는 가슴 롤링 두 번 이후에 앞에 세 명, 뒤에 두 명 이게 형태가 좀 달라요. 뒤 두 명은 손을 들어주는 모션이고 그리고 나서는 양팔을 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잡고 뒤로 이렇게 돌리는 모션이 있는데 서 있는 멤버들도 고개를 이렇게 같이 돌려가지고 형태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부터 순차적으로 착착착 앉아줘요. 그 구간이 끝나가는 파트에는 쿵쿵쿵 세 번을 치고 느낌을 주면서 뭔가 포토타임 구간을 만들어내는 느낌이랄까? 네, 이런 구간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있지, 지금, 기준으로 오늘이 10일이죠. 오늘 10일일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제 이제 쇼케이스 영상이 떴는데, 어제 바로 스크립트를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10일, 오늘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자마자 오늘 바로 올려야 돼서 좀 바쁠 것 같지만, 저는 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루에고치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시간이 한 9시 10분쯤 되셨을 거예요. 뭐 그쯤 되셨을 텐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저는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이채연 양 영상이 완성이 돼 있는데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지금 못 올리고 있어요. 요거 되는 대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안녕!